시초가의 이 종목입니다. 지난주부터 흥미진진한 수익률 대결이 굿모닝7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냉혹합니다. 과연 누가 시장을 잘 이해했는지 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자, 오늘 월요일 함께해 주실 분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초가의 종목, 오늘 시가에 접근할 종목 알아보는데요. 지난주 말씀해 주신 종목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여민 팀장, 지난주 SK하이닉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월요일에 시가가 14만 2천 원 형성됐습니다. 아, 주간 고점 기준으로 해서 3.52% 수익이 났고요. 14만 7천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금요일장에 14만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목표 주가 18만 원, 손절가 12만 6천 원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자, SK하이닉스는 지금 2001년 이후에 14만 원 선을 사실 좀 못 넘기고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선을 테스트를 합니다. 14만 원 선에 금요일에 또 마감이 됐네요. 리뷰해 주시죠. 일단 뭐 계속 사셔야죠. 계속 사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네.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투톱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메모리 관련돼서 계속해서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는 조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텍사스 쪽에 좀 공장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이슈들로 인해서 좀 오히려 2분기부터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1분기 같은 경우 뭐 디램에 관련된 부분 좋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뭐 상당히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보시와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이제 또 하나 또 주목해봐야 될 게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연기금이 상당히 좀 많이 팔고 있었죠. 이제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좀 매도가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 분명히 다시 한번 주가에 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 키옥시아 부분도 좀 분명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IPO를 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좀 투자한 지분의 가치에서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봤을 때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더 모멘텀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저는 뭐 SK하이닉스를 좀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내려올 때는 이제 좀 더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격대 14만 원인데요. 충분히 현재 매력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1분기를 통과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장의 중심 종목으로 SK하이닉스를 꼽아주시는데 우리 시초가 이 종목 월요일 시간에 SK하이닉스 짚어드렸습니다. 계속 추적을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 중에서 어떤 변수를 주목하면서 업종을 살펴볼까요? 아, 저는 좀 업종은 제약바이오 섹터. 이제 슬슬 이제 뭐 시초가 불려 이제 수익률을 게임을 하니까 이제 좀 승부를 좀 띄워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좀 지지를 받고 있죠. 좀 어떻게 보면 지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의 여지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코스닥의 상승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코스닥에 좀 많이 몰려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금리가 좀 많이 안정이 되면서 코스닥에 좀 매수가 좀 몰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 달에 뭐 코스닥 시장에서 뭐 7천억 이상 좀 매수가 들어왔고 외인도 상당히 좀 돌아왔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코스닥의 반등 오늘 1,000스탁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좀 이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네. 가운데서 이제 IT 쪽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매수가 몰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무상증자가 아닐까 싶은데 작년에 상반기 한 9개 정도 했는데 올해는 벌써 지금 18개 이상의 어떤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했던 종목이 시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무상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1월에는 뭐 셀리버리가 좀 대표적이었고요. 2월에는 뭐 HLB, HLB 제약 등이 좀 했었습니다. 3월 같은 경우에는 뭐 EDC라든지 화일약품,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종목들이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무상증자를 한다는 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좀 호재로 반영이 되죠.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물론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는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부작용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내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속도전보다는 좀 안정성을 택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분명히 연말에는 가치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또 하나의 큰 이벤트죠. 미국의
암 연구학회 이제 AACR에 좀 어떻게 보면 다시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모멘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조명받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제약벌 섹터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시장에 미국 10년물 금리 안정세가 나타나면서 바이오주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주 친화적인 행보들, 무상증자 이슈 주목해 주셨는데요. 바이오주 시장을, 코스닥을 잘 끌어줄지 오늘은 그 종목 가운데서 또 가장 수익률이 좋을 만한 종목 꼽아 주실 거죠?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갖고 온 종목은 이제 ABL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ABL 사실 AACR에 지금 참여하는 어떤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상으로도 좀 많이 누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BBB 플랫폼이라든지 4-1 BB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을 좀 모두 보유하고 있는 이제 트렌디한 항체 전문 테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랩바디 T라든지 이제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죠. 이제 ABL 501에 대한 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특이하게 지금 그 미국 암 종양학회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열리고 있습니다.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랩바디 T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4-1BB 이중 항체 같은 경우는 탁월한 항암 효과라든지 영장류에서 이제 독성 실험에서 좀 안정성을 좀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FDA 1상 지금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실험에 대한 어떤 임상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와는 별개로 위암과 지금 췌장암 적응 지원한 ABL 111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FDA에서 임상 1상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6월 첫 환자를 좀 등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주가상으로 보면 지금 고점이 지금 작년 9월에 지금 38,000원, 뭐 4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좀 45% 이상 좀 조정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미국 암학회에 대한 어떤 좀 반증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는 좀 올라갈 힘은 남지 않았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뭐 현재가에서 뭐 시초가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손절가는 좀 짧게 2만 원, 목표가는 좀 2만 9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암학회가 주말 사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으로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면역 항암제 이슈가 있는 종목 주목을 해주시네요. 면역 항암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ABL 바이오 목표 주가 2만 9천 원, 손절가 2만 원 오늘 시초가에 공략하면서 수익률 다음 주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